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 대전과 세종 충남 경찰이 일제의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상황실에서는설 연휴,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에 뱅장 금품 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 선거 운동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이외에도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 운동 기간에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.